마음 편하게 사는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. 성공도 좋고 돈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.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슬럼프라는 게 최고의 선수에게도 생길 수 있고 운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왜 그 사람들에게 슬럼프가 생겨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. 그 이유는 대다수가 심적인 부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. 더 잘하고 싶은 마음,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 평가,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은 평소에 균형 잡힌 자세를 무너뜨리면서 슬럼프가 시작됩니다. 그런 선수들의 멘탈 코칭을 하는 사람의 책을 한 권 읽었어요. 그 상담가의 코칭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. 마음의 불편함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신경 씀으로써 문제가 됩니다.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.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.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의 통제에 벗어난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른 것은 다 내려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결국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있습니다.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또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. 3단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. 오로지 통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.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우선 나와 맞지 않는 직장 선후배가 있고요. 매주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만 오르지 않는 유튜브 조회수가 있고요. 연락을 기다리지만 잘 오지 않는 일러스트 외주 작업이 있어요. 그 외적으로도 통제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. 그렇다면 제 머릿속은 왜 직장 상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나? 요즘에 일러스트 외주 의뢰가 왜 안 올까? 라는 고민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. 내가 통제 가능한 나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.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? 어떤 의미를 담고 싶은가?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. 내가 통제 못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운에 맡기는 거예요. 하지만 내가 통제 가능한 일에 몰두하면 확실하게 나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. 나에게 응원을 해보세요. 넌 잘할 수 있어. 너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너를 바꿀 수 없어. 오로지 나만 나를 바꿀 수 있어 라고요.